뭐야? 누구야? 늙은마. 저 이거 패스리페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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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매주 고양이 눈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. 명절들은 잘 샜나? 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추석이 됐는데 이 녀석들 그 다 어디 가서 지금 오늘 뭐 온다 만다 하더니 왜 아직도 안 와? 내 저기 과일이랑 이런 거. 다 먹었네. 이거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없네. 아이고 추석 연휴까지 프로그램 이제. 어? 이거 아닌가? 뭐? 누구요? 아빠 씨발 아빠 때문이야. 뭐가? 내 인생 X됐어. 아빠가 해준 손짜리 X됐어. 내가 누구 소개시켰는데? 박지 오빠. 씨발 존나 막자보네. 뭐야 뭔 컨셉이야 이게? 시집이 급한 막내딸. 그건 컨셉이 아니잖아. 꼭 가족이어야 돼요? 하고 싶은 거 해. 이안도 있어요. 뭐야 그럼 다시 나갔다 해봐. 오빠 들둘새 맞지? 커피 프림 설탕? 추석에까지 부르고. 오빠도 참 팔팔해. 이게 엄마를... 추석 한방에 맞아? 아니야. 아, 나 임신했나? 야 씨발 쌍둥이래. 나팔감이 두 개잖아요. 하나하나씩. 나팔감이 씨발 병신한테. 가재미요? 아 형님들 왜 그러세요? 아 진짜 몇 분 한 개만 진짜로. 아 저 진짜. 그래 그래. 왜 뭐야? 많아. 커피 좀. 아 그 민수야? 예. 왜 생각해보니까 추석 때 얘만 못 봤네. 예, 요즘 통 연락이 안 됐어요 그냥. 그러니까 야, 응. 뭐, 야 단톡방에도 씨발 말 한마디 없고 이거 싸가지 없이 말이야. 아니 뭐 성희롱 좋아하는데 뭐 거기다 답장을 뭘 불할 얘기하고 있고. 아무것도 그냥 컨셉만 짜고 해본 게 없어. 아니 아버지 없어? 컨셉은 뭔데요? 나는 이 여기서 니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니요. 카페 부달라고 하면 돼. 기사 씨부리나요. 오해하지. 오라 오라. 뭐야 누구야? 늙은마. 저 이거 패스리페. 늙은마더라. 늙은마. 와 저 방송에서 처음 들어봐요. 상상을 못한다는. 아 고아빠. 어 잠깐만. 지금부터 우참을 할 건데 웃게 되면은 벌칙이 준비될 거예요. 자 파이팅 한번 하자고. 시작. 아야. 간발해 간발해 새. 벌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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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벌. 앉아. 자리 앉아. 아, 뭐야 이거. 아, 야, 번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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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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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나야. 이 친구 이름은 흑나나예요, 흑나나. 야, 너 왜 나오냐, 여기 이거 왜? 어, 이거 컨셉. 막아요. 와, 남자다. 이 새끼 웃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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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어 진짜. 바나나 저기 아는 동생이요. 토가 아까 전에 됐어. 올라오는데 3층 화장실 꼭 써야 된다고 해갖고 됐어. 왔다리 갔다리 니가생. 어 웃었어 웃었어. 자 웃어도 적이지만은 가쁜 사람 시킨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맞게 된다는 걸 이제 알려줄 거예요. 그러면은 일단은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절 한번 해야지. 근데 그냥 절을 하면 안 되니까 각자 뭐야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절을 하도록 해. 나는 시청자들한테 난 남는 거. 아 시청자들한테 이걸 하라고요. 응. 야 시청자들아 고맙다 씨발 방송 봐줘가지고. 컨셉 지키면서 하세요. 빵아 시청자 됐어. 웃으면 안 된다는 거죠? 아버님 추석 잘 보내세요. 쭉쭉하고 있잖아 지금. 아버지 추석인데 정말 감사. 밟아. 아니 침 뱉긴데 왜 이게 왜 이래. 이건 네가 못 살린 거야. 내가 살려볼게. 이거라 살리신다고. 나와. 왜 아 이 개새끼야.
아버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트루킹이었습니다. 자, 저는 입방구가 나왔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자자 이제 요즘은 각자 뭐 고민 같은 건 없어? 딱히 없으면은 여기 고민이 있어. 뭐예요? 나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추가 안 써. 웃었어요. 다 웃었어. 야 다 웃었어. 야 다 웃었어. 야 다 웃었어. 다 웃었어. 새끼 죽여. 새끼 죽여. 새끼 죽여. 새끼 죽여. 다 웃었어. 그게 요즘 고민이시구나. 같이 해결하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? 식솔들끼리 고민을 해결해야 되니까요. 내가 해볼게. 아니 내가 마누라니까. 자네랑 결혼하고 나서 안 써. 새끼 웃었어. 새끼 웃었어. 새끼 웃었어. 새끼 웃었어. 딸은 저희 다방 갔다 오면서 그래도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뭐가 고민이야? 다방 이제 일하면서 많은 남자를 접했지만 엄마랑 키스하고 싶어요. 야! 이리 나와! 너 나와! 쟤 웃었어! 아니 나와! 아니, 야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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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와! 야 환경을 피하지 않아! 웃었어 이 새끼! 근데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지 않아 얘? 내가 그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. 일반인한테 미안! 어메는 고민은 뭐예요? 아, 나 지금. 젖은 거 아니야? 어! 이 새끼 웃었어! 이 새끼 웃었어! 똥집에서 웃었어! 이 새끼 웃었어! 초딩도 아니고 진짜 고민해! 아! 아! 들어갔다, 똥 들어갔다. 야, 이게 뭐가 고민이요? 요새 우리 성렬 씨가 일을 잘 안 해서. 아니. 아! 예, 난 현 정권에 불만이 많은 정도만 썼는데. 이 새끼 웃었다! 이 새끼 웃었어! 이 새끼 웃었어!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근데 이게 불리해요. 엉덩이를 자꾸 때리잖아요 제가 와서. 응. 이제 원호는 상대적으로 덜 아프잖아요. 여기가 푸짐하니까. 남자답게 앞으로 맞으시죠. 앞으로요? 응. 너 여자답게 앞으로 맞을래? 나 원래 들어가 있어서 상관없는데. 아 그래? 아니 뭐 줄 수 있어. 아 때려 씨발 들어와가지고 씨발 때려 아 들어와. 아니 앞으로 가지 우리 원호는? 하지마! 오늘 고민이 뭐가 있어? 나는 요새 흡연풍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난 풍이 필요 없는 게 고민이야. 원호야 진짜야? 아니 누가 보기 그렇게 계속